날씨가 되게 클라우디하다. 비가 올 것처럼. 근데 뭐 비 온다는 얘기가 있었나? 없었던 것 같은데. 내가 오늘 먼데이는 차가 별로 없는 건가? 딴 때보다 차가 별로 없는 느낌이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차가 저번에 타이어 때문에 타이어 그거 패칭해준다고 이제 그때 타이어 센터를 갔었는데 그때 뭐 공짜로 잘 해줬는데 타이어 나중에 교체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그 뒤로 차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차가 지금 흔들리는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네. 남편이 있든지 차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지금 차가 흔들리는 건지 아닌지 알 텐데 내가 진짜 모르겠어. 느낌은 차가 흔들리는 느낌이야. 뭔가 이게 핸들이요 스티어링이 미리 딴 때랑 느낌이 달라. 일단은 저기 뭐냐 구글을 해봐야겠다. 구글을 해보던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얼라인먼트 해야 되는가? 윌 얼라인먼트? 옛날에 남편이 그런 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는 뭐 매일 이용하는 건데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도 뭐 이제는 내가 유튜브를 찾아서 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나 언제 되나 싶은 생각도 든다. 왜냐면은 지금 뭐 누가 없으니까 옆에 남자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저기 뭐야 바디샵이나 뭐 이런 데 가도 되지만 괜히 또 박아줬을까봐 뭘 좀 알고 가야지 무턱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아무튼 오늘이 차가 별로 없는 느낌이야 딴 데보다. 그래가지고 내가 내비게이션 찍으니까는 한 20분 정도 일찍 도착해. 처음이네. 원데이에 37분밖에 안 나왔어. 놀러 갔나? 지금 할로데이가 아니지 않나? 모르겠네. 뭐 할로데이가 있었는데 캘린더를 자세히 안 봤어. 근데 차가 확실하게 별로 없어. 전도사님이 내일 저기 뭐냐 한인타운 쪽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영사관을 갈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내가 이제 다운타운인데 다운타운이나 하인타운이나 뭐 15분 정도 거리 차이가 날 거야. 아마 20분인가 15분인가 그래도 가까운 편이니까 뭐 하인타운에 만나서 밥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우리 저기 동대에서 먹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통화하자고 내일 만나는 거 얘기하시는데 내가 사실 지금 체중 관리 중이라가지고 많이 먹고 싶지도 않고 많이 먹지도 않을 건데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. 날씨가 더우면 아마 냉면을 먹겠지만 날씨가 요새는 낮에는 더운 것 같은데 또 저녁 때는 쌀쌀하고 이렇게 확 더운 느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. 오늘부터는 확실히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모르겠네. 특별히 뭐
나 왜냐면 어제 내가 1시 반에 잤나? 1시 반이나 2시에 잤나? 어제 미모사가 근데 먹으면은 이렇게 잠이 이렇게 스릴러 오니까 좋긴 하네. 뭐 불면증은 없으니까 또 그냥 잠을 자면 자는데 확실히 떨리는 느낌이야. 이거 봐요. 이게 느껴지나요? 잘 모르겠나? 아무튼. 구글 찾아볼래. 지금 이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야. 되게 빨리 도착해, 회사를. 차 안에서 잘까? 알람 해놓고. 솔직히 좀 졸려온 것 같아. 자주 이렇게 자리 비우시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.